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랜만에 찾은 스타피드입니다. 스타피드에서 RSG 모빌리티 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빌리티 쇼라고 하면은 탈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전거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가보면 자전거는 없고 그냥 엔진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가서 보고 저도 차에 모시기 때문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보이는 거는 이거 레디컬이죠? 레디컬 트랙 머신이고 거의 일반적인 트랙 머신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박원재라는 드라이버께서 모시는 레디컬 컵에 출전하는 차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뭐 F시리즈 같은 오픈 1을 제외하고는 가장 서킷에서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레디컬 차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투시터, 저기 있는 8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좌측에 시터가 있고 여긴 센터 시터가 있네요. 레디컬 SR10XXR 무게가 725kg 밖에 안 되는, 대신에 이제 출력 같은 경우에는 425마력으로 그 무게 대비 출력이 엄청나게 좋은, 서킷에서 트랙을 달리기 위해 탄생한 그런 자동차죠. 미친 코너링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공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이 투시터짜리 레디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택시처럼 한 명을 더 태워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카본 카본이에요. 그 카본 통짝으로 만든 거겠죠? 카본 시트지를 발라놓은 게 아니죠. 네, 통짝 카본이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통 튀겨보면 소리가 나겠지만은 수박이 아니니까 손으로 튀겨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성인이니까요. 자, 이벤츄리라고 하는 브랜드? 팀? 튜닝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어 인테이크 쪽의 카본 파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기 보면 지금 미니에다가 달아놨는데 그런 카본 파츠들, 인테이크들 그렇게 돼 있고요. 포르쉐 991 GT3 RS 2018년 모델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잠깐만 GT3 RS면 공도주행이 안 되지 않나? 공도주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본 파츠들을 발라놨다. 리오잉은 카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안에는 이제 롤케이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아예 싹털이라고 하는 내장재를 다 뽑아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공도주행을 위해서 공도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네, 포르쉐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차주분 같고요. 아무튼 도요타 GR816이고요. 자, 그 편한 말로 시속 120km를 넘기면은 보증을 무효화시킨다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FR 타입의 엔진 쪽이 약간 좀 휑해 보이는데 뭐 나름 경량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서스펜션이 붙는 자리인데 뒤쪽에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안쪽에는 추가로 빔을 달아가지고 차체 롤 이 강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가네요. 이게 통상적인 위치보다 좀 더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드는 이유는 당연히 차량의 무게 중심을 더 안쪽으로 넣어서 차량의 기동성을 기민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테이크 쪽에도 이제 카본 파츠, 벤츄리 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HKS의 옵션, 각종 옵션 파츠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제 휠 같은 경우도 벤츄리 마크가 달려있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단조휠로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카본휠이 기본이지만 차량용 카본휠은 제대로 된 거 사면은 아주 그냥 착값만큼 나오기 때문에 좀 고성능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조휠이 아니라 이제 단조휠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캘리퍼나 이런 거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시는 편이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순정 그대로 쓰잖아요. 사실 순정 그 최상급 캘리퍼만 하더라도 충분한 브레이킹 성능을 가져다 주는데 아무래도 이런 좀 서킷도 타고 그러실 분들은 특히나 이 브레이크 제동 같은 경우가 그 많이 쓰게 되면 브레이크가 지쳐요. 지쳐가지고 열을 머금게 되면 제동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캘리퍼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쪽에는 BMW X5 M, 네, M입니다. M. 이 옆에 M 배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BMW M이고요. 다 안쪽에 있는 보통 엔진 커버 이런 것들은 다 카본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SUV 같은 경우도 SUV 컵들이 있긴 한데 얘는 거기에 나가는 차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레이스 나가면은 열심히 이것저것 다 찍혀서 돌아오기 때문에 매우 지갑이 아프다, 돈이 박살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HKS, 아 HRE 아시트 이 단조 휠드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싼 하이프라이스 프리미엄 퍼포먼스 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막에도 M 들어가 있는 걸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X5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버전의 차량은 아직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는 버전은 아닌 것 같고 F95 X5M 2024년 모델이고요. 트윈터보 4400cc 625마력 76 토크로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안 적혀 있습니다. 가벼운 게 무거운 게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무게는 안 적혀 있고요. 대신에 네, 아무튼 퍼포먼스 킷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요 좀 보통은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사이드 미러 커버를 카본 파츠로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시크하고 그 순간적으로 펀치를 이렇게 달릴 수 있으면서도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저쪽 반대편에는 또 어떤 그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이미 또 뚜껑이 열려있고 심레이스 존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레이싱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형으로 여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트랙데이나 그런 레이싱용으로 최강의 차량이 역시 레디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SNS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팔로우 하면은 뭐 텀블러나 매거진을 준다고 합니다. 심레이스 존에서는 지금 뭐 레고 이거 작년에 나왔던 그 메르세데스 W14, W14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왔죠. 네, 상당히 잘 나왔다고 정평을 받고 있네요. 1등 상품보다 2등 상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심레이스로 달리고 있는 차량은 저 그 비전 M 그 퍼포먼스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또 베이지 퍼포먼스 쪽에서 전시를 해놓은 여러가지 튜닝 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다 아실 아크라포빅이고요. 네 물론 차량용 이렇게 머플러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 네, 핸들 뭐 이거 색깔만 딱 봐도 네 M 시리즈군요. 네 M이고요. 네, 올린즈 서스펜션 차량이나 오토바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자전거 쪽은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폭스나 MTB 같은 데서나 폭스, 뭐 락샥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는 그렇게 관련 없지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올린즈 이 금색 카시마 코팅 되어 있는 금색지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좋아하는 카본 휠입니다. 네 가격이 우리 자전거 바퀴에서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450만원에 사는 그 카본이 자동차로 오면은 4,500만원이 됩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세라미로 가면 2,000만원 하고 카본일로 가면 4,000만원 하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도나 서킷에서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BMW G87 M2 2024 네, G87이 몇 세대인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M2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안에는 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캡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드레스업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 또 그 카본 파츠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기 있던 이 카본 파츠가 여기 있는 거구나. 자 옆에 노란색이 더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여기도 M 커버 카본 자 이쪽에 뚜껑이 저쪽보다 카본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 가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카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시죠. 그리고 카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3K 카본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빙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글로시 그리고 여기는 매트
해서 여기는 무광, 저기는 유광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3K 카본 패턴도 좀 이쁘긴 한데, 3K 카본 말고도 포지드 카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카본들도 색은 이쁘거든요. 색은 이쁜데 이제 포지드 카본이나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압축해서 만들어내는 포지드 카본 형태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좀 많이 들어간다. 자, 옆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덕트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휠에서 생기는 와류를 잘 빠져나오도록 이어 붙이는 부분들이고, 자, 저기 보시면은, 자, 사이드 미러 카본 파츠로 해가지고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차량은 그 포르쉐 GT3 MT라고 하는 건 매뉴얼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수동기어겠죠. 역시 남자는 수동이지 라면서 이 차주분께서는 수동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절대로 PDK나 여러가지 DCT 이런 것들이 더 비싸서 선택하신 건 아닐 거고요. 애초에 GT3를 사실 분인데 그거를 신경 쓰실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센터락, 요거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잠가야 되는 GT3 센터락, 그리고 안쪽에는 요 포르쉐 PCCB죠? 포르쉐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 맞나? 그냥 세라믹 브레이크인가? 자, 이거 브레이크도 이렇게 휠 안쪽에 꽉 차게 들어가 있는 이 볼륨감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그 이글 F1 슈퍼스포츠 R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P0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이어들 다양하게 쓰시는 편이다마는 여기는 구디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있고 리어윙까지 아름답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클라렌 같은 경우에 얘가 765LT 2024년식, 와, 신빙입니다. 신빙 새 빙빙한 차고요. 그리고 공도에서 타고 다니면 뭐 다 주목을 받겠죠. 맥클라렌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네, 랜도 노리스, 오스카 피아스트리 걔들도 가끔씩 타겠죠. 네, 765LT고요. 역시나 디스크 브레이크는 PCCB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네, 카본 세라믹 달려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앞쪽에는 헤드라이트 역할을 하면서도 그 에어덕트로 그 브레이크 덕트 쪽으로 공기를 넣어주면서 그 충분히 여기서 또 와류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아가미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또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미드십 엔진이니까 엔진 속에 에어 인테이크 들어가서 아무튼 복고 지지고 한 다음에 뒤에 여기 그 4구짜리 똥꼬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거 리어윙 같은 경우에는, 네,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제동할 때 더 움직여서 더 브레이크 거리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자, 와이퍼 블레이드는 하나네요. 자, 차량 스펙 한번 보고 갈까요? 자, V8 트윈 터보, 네, V8에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어서 755마력에 81 토크라고 되어 있는데, 예, 네, 뉴턴이겠죠? 네. 재밌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SI 단위를 좀 많이 섞어서 써가지고, 마력 같은 경우는 PS나 BHP 뭐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킬로와트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토크 같은 경우도 가끔 뉴턴으로 표시를 하든가, 킬로그램 단위로 그 표시를 하든가,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뉴턴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이쪽은, 네, 사람들 그래도 너 못할래 하면은 결론은 페라리라는 유명한 페라리 F5 스파이더 2024년 모델이고요. 이제 그 720마력에 78 뉴턴 퍼 미터, 미터겠죠? 센티미터는 아니고. 자, 아무튼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 로고가 옆에 대가리에 쭉 박혀있는 요 SFR에 안 적혀있으면 짭입니다. 뭐 페라리 짭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휠은 여기는 단조휠, 이 페라리를 상징하는 요 그 별 모양 휠 쪽에 이제 스파이더이기 때문에 이 위에 뚜껑이 열립니다. 네. 보통 이제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열린 하드탑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쿠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간지를 위해서 뒤에 이제 엔진룸 쪽에 보닛이 안쪽까지 들어가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뚜껑을 열었을 때 이쁘다, 그리고 그 쿠페의 장점은 엔진이 보여서 이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미아 물좀다오 아니고요, 로터스 에미아 MT. 네, 이것도 수동 변속기입니다. 400마력 42 토크로 앞선 차들에 비해서 출력은 떨어지지만, 하지만
차량이 가볍고 비교적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 차 덕후들만 타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의 장비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틴팅 때문에 안쪽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수동 기어봉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이고요. 똑같이 단조 휠,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는 노멀한 일반 스틸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몇 피스톤인지는 셀 수가 없네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미셸린 파일럿 스포츠 컵2. 아무튼 얘도 미드십 스포츠카라서 여기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가고요. 엔진 쪽에서 흡기해가지고 넣어서 뒤로 나옵니다. 이쪽에는 할리 데이비슨 쪽하고 할리 데이비슨 차량이고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네요. 위에 보니까는 휴대폰 충전기까지 다 달려 있고요. 미러나 뭐 이런 부분들 클래식한 감성 할리죠. 네, 할리입니다. 할리 무슨 모델인지는 제가 팔알못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고, 가죽 자켓 뭐 이런 것들 많이 입고 다니시고, 헬멧은 알파냐? 무기기반으로 가는 거. 아무튼 할리가 뭐 요새 국내에서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리는 할리라는 부분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먹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바이크 브랜드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야마부터 시작됩니다. 야마의 이 미니바이크 이거 있고요. 이거 이제 성인들도 타고 다니는데 보통 주니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연습용으로도 많이 타고요. 나중에 우리 아들 태우면은 자, YZF R3 입문급으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이제 단기통 R3입니다. 2기통이구나. 죄송합니다. 병렬 2기통 L트윈이라고 하죠. L트윈 병렬 단기통 아니고 2기통이고요. 이번에 또 그 내년 모델 디자인이 공개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형 R3, 그러니까 25년식 R3 디자인이 정말 베스트하게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입문급 바이크에서 정말 메인스트림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뒤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타시고 여러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MX 1호.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옆에는 또 이제 R3의 형님 R7. 이제 그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크 엔진 특성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 있죠. 유로 5, 유로 4, 유로 5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차량들이 다 4기통으로 나오던 것들이 점점 이 기통수를 줄여서 이 배기가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회피하면서 이제 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R7이잖아요. R6라는 슈퍼스포츠 바이크가 있었는데 이제 걔는 배기가스 규제 등으로 단종이 되고 이제 R7은 좀 더 범용적으로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탑승 자세도 더 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R6의 슈퍼스포츠 성향을 대체제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바이크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이제 2기통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냥 범용성이 좋은 그런 슈퍼바이크를 찾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R7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X맥스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죠. 이제 보통 T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야마 스쿠터의 기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T맥스는 너무 덩치도 크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X맥스 정도로 타협을 많이 하십니다. 가격 미정이었다가 가격이 745만원으로 적혀있죠. 네, 가격 단위도 굉장히 적당하면서도 뭐 이 정도로 약간 그 근거리 투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가시기 때문에 스쿠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X맥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혼다, 가와사키 그리고 야마 3개 브랜드 중에서 혼다는 좀 너무 심심하고 너무 대중적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하는 곳에서 워낙 그 가격 차이를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네, 비싸서 안 산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마가 적당히 이런 스포츠성도 있고 일본의 정밀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 A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딱히 문제가 없어서 야마 브랜드를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트레이서 9 GT 플러스 제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변속을 위한 클러치가 있습니다만은 트레이서 9 G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내년에 나올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클러치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이 또 그 YAMT라는 기술이 내년에 적용돼서 그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원거리 투어링까지 가능한 투어러 바이크로서 또 야마하의 트레이서 9 GT 플러스 내년에 또 발매가 되면은 약간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748만원이고요. 엔진은 3기통입니다. 네. 우리가 그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3기통 하면은 이게 무슨 마티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자동 오토바이 기준에서는 오토바이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통에 그 곱하기 2 정도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동차에서 질감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야마하 바이크 중에서 이제 네이키드 쪽 오면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XSR 900 제품이고요. 이거는 똑같이 야마하의 상징적인 3기통 엔진을 장착한 네이키드인데 요 그 헤드램프나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뻐요.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네이키드 바이크가 우리가 말하는 MT09, MT07, MT1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좀 메인이긴 한데 이제 그 디자인 자체가 워낙 사이버틱하고 약간 클래식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클래식한 바이크이면서도 엔진 필링이나 좀 이런 성능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XSR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XSR 900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이키드 원형 라이트가 들어가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데 옆에 이 비키니 카울이라고 합니다. 비키니 카울 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면은 좀 더 클래식컬하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엔진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내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 그만큼 인기 있는 차종이다. 자, 다음으로 있는 거는 인디안 모터사이클입니다. 인디안 스카우트, 인디안의 기한 바이크고 지금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박스 깐 상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인디안 스카우트는 이제 인디안 쪽의 기한 이 크루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래식 크루저. 이렇게 이런 애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여기 가운데 엔진이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은 이 풋스텝이라고 하는 발을 앞쪽으로 뻗어서 탈 수 있는 그 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풋스텝이 앞쪽으로 좀 나와 있어서 그 클래식한 감성으로 타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식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슈퍼스포츠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사실 중량 대비 출력이 엄청 세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뭐 이런 바이크 가지고 무릎 긁으면서 타는 건 아니니까요. 감성이 다릅니다. 아예 감성이 다르고요. 이쪽에는 또 다른 인디안 스카우트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쁜 흰색을 할래 아니면은 간지나는 검은색을 할래 아니면 저렇게 불그스름한 요 앞에 이제 프론트 비키니 카우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적으로는 보통 블랙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나 화이트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크롬크롬해서 반짝반짝 해야지 눈에 띄고 이쁘거든요. 자, BMW 모토라드입니다. 네. BMW 모토라드의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나 그 스천 RR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쪽에 어드벤처러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형 R1300GS 역시나 전시가 떡하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 기왕급 어드벤처 바이크로 이제 R1300GS 이렇게 있고요. R1300GS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그 자동 변속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1300GS 오면서 자동 변속기가 달려가지고 변속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프터가 있죠. 네. 아 클러치 레버가 있죠. 네, 시프터가 아니라 클러치 레버가 있고 아 오토바이 시프터는 참고로 여기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브레이크는 리어 브레이크는 여기 있고 앞 브레이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처음 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BMW 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체 OEM 그 옵션 파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크 드레스업을 위해서 막 알리에서 이것저것 찾아본다든지 다른 서드파티 브랜드의 어떤 제품들이 내 바이크에 맞을지 샀는데 본질화하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없는 게 BMW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가와사키 바이크들이 쭈르륵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바이크는 닌자 H2. 예전에 이제 H2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미친 바이크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
왜 미친 바이크냐? 자, 여기 슈퍼차지드, 네, 오토바이에 슈퍼차저를 달아가지고 미친 출력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스포츠가 아니라 그 하이퍼 크루저, 하이퍼 스포츠 크루저? 아무튼 그 하야부사하고 이제 동일한 타입의 서킷을 조직이기보다는 이제 장거리를 졸라 빠르게 달린다, 그런 생각으로 타는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8kg 무게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크는 160-170kg 대가 졸라 가벼운 거고, 이제 조금 얘는 가볍다면은 190kg 대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리터급, 기한급 되면 200kg 초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차저나 이런 것들도 장착되어 있고 해서 무게가 약간 더 나가지만 나머지는 출력으로 갖다가 땜빵을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는 엑스테날, 얘가 보통 흔히 타시는 엑스테날이 아니네. 얘 같은 경우는 네, 6R이라고 하는 미드급 4기통 슈퍼 스포츠고요. 도색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스페셜 버전 도색을 해놓은 그런 버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그 미드급만 돼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가 있고요. 리터급은 네, 리터급은 좀 빡셉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S4RR이라고 해서 쿼터급 바이크인데, 4기통으로 지금 국내에 발매가 되면서 너무 큰 출력을 가진 이 6R이나 H2 혹은 10R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엔진이 쥐어짜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나도 같이 쥐어짜서 저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땡길 수가 없는데, 똑같은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400cc 정도로 쿼터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동일한 속도에서 더 높은 RPM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즐기기 위해 딱 좋은 그런 규모의 사이즈, 그런 쿼터급의 4기통이라는 흔하지 않은, 그리고 가격도 저세상을 가버린, 네, 아까 보였던 R3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두 배죠. 네, R3 두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GX4RR을 살 수가 있습니다. 1650만원이고요 R3가 700 얼마니까 네, 두 대를 사고도 네, 여러가지 용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통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좋아하는 그런 바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닌자 500이 있고요. G650RS 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650RS도 있지만 이제 G900, 그러니까 Z900이나 이런 이 네이키드 바이크들도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650RS는 2기통인데 이제 그 G900이나 이런 고배기량으로 갈수록 배기통수도 늘어나고 엔진 갬성도 늘어나고 참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와사키 이 그 오일 리저브,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 같은 리저브 통 같은 경우에는 요 디자인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려요. 왜냐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싸 보인다라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원형으로 동그랗게 투명한 게 들어가야지 좀 비싸 보이고, 요 이런 그 불투명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 뭘로 좀 가려야겠는데 혹은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선호하는 게 이런 거, 보통 선호하는 게 이런 그 어두운 투명 그 브레이크 리저브 통을 많이 선호하시고, 얘는 좀 싸 보이는데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 계시고, 얘는 동그랗지가 않잖아 라면서 싫어하시는 분 계시고, 아무튼 뭐 그 바이크 세계에도 사람들이 덕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디자인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쪽은 비모타 이번에 그 기본적으로 비모타는 가와사키하고 엔진을 공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모타의 새 바이크가, 슈퍼바이크가 또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그 가와사키 그 GX10R하고 동일한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비모타의 장점은 이탈리아 티가다, 네, 이탈리아 갬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트라이엄프, 네, 트라이엄프 로켓 3 플러스, 요 이제 트라이엄프의 기함이고요. 딱 봐도 기함같이 생겼죠. 네, 우람하고 듬직하고 굉장히 아름답죠. 의외로 많이 타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이제 그 3기통인데 3기통인데 이제 2500cc 엔진을 달고 있고요. 네, 그냥 뭐 미친 차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도 이건 또 이제 트라이엄프의
상징적인 차량이기도 하죠. 네. 트라이엄프 같은 경우는 아까 인디안처럼 좀 그 이런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 크루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가장 유명한 제품들로는 이제 기아의 본네빌 T120, 이렇게 클래식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의 꿈의 바이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트라이엄프의 신형 660, 이 그 신형으로 나왔는데 기존 660하고 약간 차이들이나 이런 감성들이 많이 바뀌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660이지만은 뭐 가격이나 성능적인 부분들, 그 외에 뭐 편하게 타기에, 편하고 재밌게 타기에, 네, 좋은 바이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황색, 흔히 오랑캐들이라고 하는 KTM, 오스트리아 브랜드 KTM입니다. 자, KTM의 슈퍼스포츠 바이크는 생각보다 이게 그 RC390이라고 하는 이 단기통 엔진을 그대로 공유해서 쓰는 엔트리급 바이크가 있고요. KTM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슈퍼스포츠가 없습니다. 슈퍼스포츠가 없고 대신에 이제 어드벤처 스타일, 특히나 이런 어드벤처력 그 방식 타입이나 아니면 네이키드에서 듀크 모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90 듀크를 서브로 하나 갖고 있긴 한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포터급으로는 진짜 뭐 딱히 슈퍼스포츠 아니라 네이키드를 탈 거다 하면은 390 듀크가 할인도 많이 해요. 네, 할인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390 듀크가 요 흔히 말하는 요 옆에 빵이라고 하죠. 이 연료 탱크 옆에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디자인 그리고 뭐 누유야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할 거 없이 그냥 좀 복불복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네이키드 입문하기에는 상공 듀크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1390 1390 슈퍼 듀크입니다. 네. 딱 봐도 무슨 얼굴이지? 얘는 디셉티콘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약간 그 야마하 같은 경우는 좀 곤충 룩으로 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이 사이버틱한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는 이제 기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재나 구동계 정도를 파편화 시켜가지고 급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오토바이는 이제 기함급 바이크의 그 디자인 큐나 이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엔진 사이즈라든지 각종 파츠들을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390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390 듀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 390 듀크 또 여기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비슷한 디자인 큐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세부로 뜯어보면은 이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라든지 리어뷰 미러라든지 아니면 뭐 계기판 그 밖에 이를 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급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SG 이런 모빌리티 쇼, 네, 모빌리티라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하고 오토바이 많이 있는 자전거는 모빌리티 취급 안 해줍니다. 그런 쇼지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보시기에는 뭐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바이크나 차량들 그리고 그 튜닝 파츠들도 다 같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나 BMW, 벤츠, 아우디, 테슬라 등등 정말 다양한 차량들의 전시장들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차 구경하시기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한 번쯤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짧게 그 RSG 모빌리티 쇼 아니구나 스타필드 베이징 퍼포먼스 아무튼 스타필드 모빌리티 쇼 왔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